시부탁해요. 들어갈 전치사가 같은 것끼리 연결하고 알맞은 전인사를 쓰세요. 멘션 투. 포드란 말이 앞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을 보는 것이니까 기대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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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준 목적은 반지 때문이므로 목적을 나타내는 for를 쓰고요. 3번에 눈에 보이는 재료였으니까 of,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말은 at이었습니다. 때는 목적을 나타내는 at. 병으로 죽으면 die of. 감정 명사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하게도, 이때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야, 이거 뭐 되게 어렵다. 이제 나는 뭘 문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사가 튀어나오는 부분이지만, 너네들은 이론하고 결합을 해야 되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다음에 D번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가로안의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는 벽에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다. He was putting 포스터스, 그렇죠, on the wall입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씁니다. 당신은 단순히 계단을 올라가는 것으로 쉽게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by 다음에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라 먼저 쓰고, 영하로? 프리징을 왜 썼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영화 아닙니까?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지. 네, 이건 이따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하고 F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바이카, 바이 다음에 연관사 다음에 교통수단. 넥스트나 레스트나 디스 같은 말 앞에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는 뭐뭐뭐 안에, 비사이드는 뭐뭐 옆에, 터워드는 뭐 뭐로라는 뜻이니까,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일 것 같고, 그다음에 1번 영어로 배운다. with 다음에 도구가 나와서 뭐뭐를 가지고란 뜻인데, 이게 틀린 것 같긴 한데요. 우선 또 볼게요. 온 다음에 날짜, above는 어떤 기준선 위에 있다 그랬죠. through는 1초도 쉬지 않는 뭐뭐 내내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서퍼 다음에 프롬 다음에 이렇게 원인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예, 1번이 확실히 틀린 것 같습니다. in English입니다. 언어 앞에 in을 씁니다. in. 2번째 A하고 B하고 C의 네모의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from이라는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나 목적어 이렇게 쓴다 그랬죠.
A번 답은 나오고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앞에 비동사 PP 수동태이므로 뭐뭐에 의해서라는 행위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by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B번 답이죠. 그 다음에 이메일 메시지로 네 이렇게 되니까 인이 좋겠습니다. A하고 B하고 C 중에 어법성 틀린 것을 고르시오. A 연도 앞에 인 B 뭐 그게 문제 없죠. C가 until이 뭐뭐까지라는 뜻인데 계속해서 뭐뭐까지라는 말이잖아요. 아 이거는 어떻게 쓰면 좋겠냐면 뒤에 have pp 즉 현재 완료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가 어울리는 단어는 since이므로 until을 since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2번 밑줄 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가로 안의 말을 순서대로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22년간 선수 생활 동안 5개 팀에서 투수로 뛰었다. 그는 투수로 뛰었다. 22년 생활 동안 자 22년간 선수 생활 동안이니까 과거랑 현재를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을 써야 되잖아.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have pp를 쓰면 되겠죠. 여기 have pp를 쓰고 그 다음에 25년 동안이므로 동안이라는 말을 쓸 텐데 동안은 뭐가 있어요? 포하고 during 등등이 있는데 이때 22년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앞에 for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for 20 years 이렇게 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 완성해 봅시다. 이제 대강 됐으니까 아이 뭐 쓸 수 없네. He has pitched for five teams for the 22 years old his career. 지금 할 일은 내가 안 푼 문제 있죠? 네. 현석이 뭐? 네. A하고 B를 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그 이상한 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 A번, 1번 답은? 네. 네, 이따. 봐보고 wait for입니다. 아니다. at the bus stop이죠. 다음에 out of the room.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견해에서 그 다음에 sorry for 그 다음에 일주일 안으로 맞죠? 네 일주일 안으로 through the internet입니다. 인더 하스피틀 get to the school with a knife 남편을 위해 아니다 아 네 바이네요. 남편에 의해서 디자인된 그 다음에 at the moment 바이담이 ing에서 뭐 함으로써 같아요. 그죠? 방법 1, 2, 3, 4, 5, 6 어? 그러면 뭘 두 개 썼나? 그러면 이게 아닌가요? 전 남편을 위해서 간지 좀 풀어냈었는데 그럼 다 한 개씩 아 네 이거네요. keep a from ing 못하게 하다.
그죠? 예, 반죽이 손에 달라붙지 못하게 뭐를 발라라? 오일을 손에 뿌리면 네,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오는 점이라고 해서 차라리 프리징 포인트라고 하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네요. 네. 이런 표현은 좀 저도 처음 보니까. 시험은 이 문장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 문제 형태만 바꾸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D번 같은 경우를 전부 A번이나 B처럼 낸다거나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스터디짐 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객관식 네 중에 하나로 고르는 문제 아마 그게 될것 같아요.